다음 절임 음식은 고추장을 이용한 백일 송이버섯 고추장 장아찌입니다. 기본 재료는 백일 송이버섯, 고추장과 고춧가루, 재래식 간장과 올리고당이면 되는데요. 지금 버섯은 세척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농약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효모균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네. 세척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밑둥만 잘라줄게요. 네. 밑둥만 잘라주면 여기에 버섯을 키워주는 균사체, 즉 효모가 살아있어요. 그냥 버리시지 마시고 이것도 말려주셨다가 된장을 끓일 때 국물로 이용하신다거나 또 팔팔 끓일 때 물이 끓어오르면 넣었다가 빼서갖고 버섯차로 이용하셔도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거는 버리지 않는 편이에요. 손으로 잘게 찢은 버섯을 건조기에 넣어 하루 정도 말려주세요.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 건조기가 없을 때 네. 그냥 살짝 찜기에다가 살짝만 찐 다음에요. 채반에 널어서 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다가 말려두시면 그 무말랭이처럼 쫀득쫀득하게 말라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백일송이 버섯을 24시간 건조기에 말렸더니 이렇게 꼬들꼬들 말랐는데요. 건조된 버섯은 어떤 맛일까요? 네. 한번 드셔보시면은 씹는 맛이 아주 좋으세요. 과자 먹는 듯한. 그렇죠. 네, 그냥 놔둬도 네. 하나씩 집어 먹어도 좋겠어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뚱뚱하시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남편분들 같은 경우 운전할 때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요. 네. 또 이것을 밀가루 반죽으로 살짝 하셔갖고 버섯 탕수처럼 이용하셔도 상당히 좋으세요. 말린 버섯에 소주를 1/2 컵 넣어 5분간 불린 후 소주를 버립니다. 이렇게 세척하는 거죠. 그래서 고추장 먼저 집어넣어주시고요. 네. 고추장 1/2 컵에 고춧가루를 넣고 섞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간장 4분의 1 컵을 넣어 섞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올리고당을 집어넣는데요. 네. 올리고당도 좋고요. 네. 물엿도 좋고 조청도 좋고 아까 말했던 매실청이나 네. 그런 것도 괜찮게 네. 좋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리고당을 넣어 섞으면 고추장 장아찌 절임장이 완성됩니다. 간단하죠? 지금 이거는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마늘이나 생강 같은 거 안 집어넣고 참기름 같은 거 안 집어넣고 그대로 그 맛만 그래서 넣어줘서 불려줄게요. 여기에 말린 버섯을 넣고 버무리면 끝! 오래 두고 먹을 장아찌라 마늘, 참기름, 깨는 넣지 않는데요. 대신 드시기 직전에 넣어서 버무리면 맛이 더하겠죠? 또 먹여주는 맛이. 아, 감사합니다. 아까는 바삭거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또 쫄깃거리면서 그 맛이 훨씬 더 맛있어져요. 네, 식감도 좋은데요. 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백일송이버섯 고추장 장아찌 완성! 뜨거운 밥에 드실 때 더 맛있다고 해요. 절임 음식 중에 입맛을 훔치는 밥도둑 새우장입니다. 새우와 생강, 매실청 건더기와 재래식 간장, 양조간장, 매실청, 청주, 흑설탕을 준비하세요. 비린맛을 잡아주는 게 관건이에요. 네, 근데 비린맛을 잡아주는 거는 저만의 비법으로 매실청을 담고 남은 건더기예요. 매실이 부패도 방지시켜준 효과도 네. 있지만은 잡냄새를 제거해준 효과도 있어요. 절임물을 만들어 볼까요? 냄비에 양조간장, 청주, 재래식 간장과 흑설탕을 넣고 센 불에 끓입니다. 이때 생강을 편으로 썰어 넣고 20분간 끓여주세요. 지금 보시면 이게 수염 같은 게 있어요. 네. 수염은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새우는 수염과 뾰족한 꼬리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내장이 파랗게 보여요. 네, 그렇죠. 보여요. 네, 그것을 넣어갖고 한 번 정도 빼주시면 네. 되세요.
새우 등 쪽에 있는 내장은 이쑤시개를 이용하면 빠지는데요. 의외로 간단하죠? 만약에 세척을 어떻게 해야지 깨끗하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네. 그냥 청주를 이용해 주세요. 청주를 이용해서 한 번만 세척을 해주시면 비린내를 가감시키는 효과가 네.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만 해주시면은 키친타올 올려서 물기를 빼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손질한 새우를 통에 담고요. 새우 위에 박상의 고수만의 비법인 매실청 건더기를 올려놓습니다. 이때 절인 물은 처음 끓이기 전의 양에서 약 0.5cm가량 줄어들면 불을 끄면 됩니다. 절인 물이 완성되었는데요. 뜨거운 김이 날아갈 정도로 식었을 때 담아두었던 새우 위에 부어주면 끝! 새우는 물론 꽃게와 소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새우장은요? 네. 3일 정도, 5일 정도 있다가 드시면은 네.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못 먹겠다 그러시면 한 3일 정도 있다가 이 새우를 냉동실에다가 얼리셔야 되세요. 아, 예. 예. 그리고 드실 때 양념장을 다시 부어서 드시면은 네. 물러지지 않고 그 위에 머릿속에 있는 내장도 이렇게 헤쳐지지 않고 네. 깨끗하게 드시고 아, 오랫동안 예. 드실 수가 있거든요. 밥 한 그릇 뚝딱!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새우장 완성! 어떤가요? 색이 참 곱죠? 보너스! 방풍나물 장아찌 만들기! 방풍나물의 여린 잎을 준비해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하세요. 여기에 절인 물은 재래식 간장, 양조간장, 다시마 멸치 육수와 식초, 황설탕, 조청을 넣어 센 불에서 15분간 끓여주시고요. 다 끓인 절인 물을 방풍나물에 부으면 끝! 취나물 등 다른 봄나물도 이런 방식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답니다. 봄향기 가득한 방풍나물 장아찌 완성! 한 달 정도 숙성시켰다 드세요. 건강에도 좋고 보관도 쉬운 절임 음식으로 한상을 차렸는데요. 맛을 본 고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이제 고추장 양념하셔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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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을 같이. 것 같아서 양정은 고수는 어떤가요? 정말 짜거나 그런 이제 너무 전통의 맛도 아닌 그 중간을 정말 잘 이제 지킨 맛이었어요. 그래서 절임만 차려놓고 먹는데도 밥 한 끼를 먹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식탁이어서요. 제가 너무 평가를 안 하고 먹기만 했나 봐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방영화 고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먹은 맛은 싱싱한 맛이 나면서도 짜지 않아서 또 그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고수의 점수는? 9점입니다. 제 점수는? 7점입니다. 고수들의 점수는 총 16점. 사실 주부들은 오늘 반찬 뭘 하나 항상 그게 걱정이에요.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줄 수 있는 레시피가 있다라고 저는 좀 홍보를 할 거예요. 저의 별점은 9점 만점에 9점입니다. 오늘의 요리 팁. 간장 초절임은 절임물을 끓인 후 바로 채소에 부어주어야 채소가 아삭해집니다. 황태포 샐러드의 경우 재료를 각각 비벼주어야 간이 잘 배고요. 두부된장 장아찌는 절임장과 두부를 번갈아가며 켜켜이 쌓아야 양념이 잘 스며듭니다. 백일송이 버섯의 풍미를 살리려면 씻지 말고 밑동만 자르세요. 새우장의 절임물은 0.5에서 1cm가량 줄어들 때까지 끓이세요. 봄철 입맛 돋우는 밑반찬 대결 최종 결과는 한 그릇 뚝딱! 밥도둑 밑반찬을 만든 방영화 고수! 고수들과 의뢰인 점수 9점을 포함해 총 25점! 활용도 200% 만능 양념 소스를 만든 양정은 고수! 의뢰인 점수 8점을 포함해 총 22점!
신선한 맛을 1년 내내 절임 음식을 만든 박상의 고수. 의뢰인 점수를 포함해 총점 25점. 밑반찬편 최고의 고수는 두 명, 방영아 박상의 고수가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